이 시각 세계입니다. 철갑 수트만 입으면 괴력을 발휘하는 주인공, 영화 아이언맨의 이야기 같죠?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별명을 얻은 남자가 있습니다. 이곳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고물상입니다. 남성이 조잡해 보이는 기계에 팔을 끼우고 있는데요. 여기에 이 기계와 연결된 뇌파 감지기를 척하고 쓰면 착용 완료. 잠시 뒤 팔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로봇 팔이냐고요? 사실 이 남성은 6달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팔이 마비된 사람입니다. 하지만 뇌파에서 생성되는 전력이 LED에 불을 들어오게 하고 그 신호에 따라 로봇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. 현지에서는 고물상에서 아이언맨이 탄생했다면서 언론의 취재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.